다시 이사 간 집이었다. 아. 누구야? 고객님. 아. 야, 무슨 배낭을 메고 왔어.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럴 줄 알았어.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아, 죽겠다. 이거 어디다 정리해, 이거를? 응? 아유, 이게 뭐야. 나 처음에 그런 줄 알았더니. 아. 이럴 줄 알았어. 야, 이게 정리가 되니 쉽게. 아니, 짐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짐이 많아요. 짐이 많아요. 신발만 해도 굉장히 많고. 이사하면 한 번씩 정리해야 되는데. 네. 맞아. 이렇게. 야, 이게 정리가 되니 쉽게? 완전 구도가 바뀐 집으로 이사 왔네. 어머? 왜? 뭐야? 아, 희철이가 침대를 보냈어. 아, 희철이 보낸다는 얘기야? 아, 쓰던 침대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아유. 무슨 애 있는 집 같다, 형. 어?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신발 이거 형 창고에 놓는다고 안 했어? 네? 창고가 없잖아, 여기는. 아니, 형 창고 빌려서 거기 놓는다며. 아, 뒀어. 아이고, 신발 진짜 많다. 아, 저게 딴 데다 두고 남은 거예요? 오, 맞아. 신발 진짜 많다. 신발이 신발 집이다. 넌데 또 저렇게 많아? 와, 이거 뭐야? 우리 집보다 더하다. 아니, 정리를 해야지. 아, 괜찮아. 좀 너 그냥은 뭐냐고. 이, 이, 아, 오늘 내가 객관적으로 보내줄게요. 나래한테 얘기해서 옛날에 신박한 정리 알죠? 정리하는 프로그램. 아, 그분들은 다 정리하던데. 어, 그분 내가 모셨어요. 그분 내가 모셨어요. 아, 아 진짜? 와. 그래서 저희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 좀 하게. 전부 다. 아, 정리 전문가가 제가... 오시나 보다. 어... 야, 근데 진짜로 전문가가 와서 좀 해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한번 해야겠다, 진짜. 아니, 이게 추억 돋는 거는 안 버려도 돼. 다 추억 돋아. 아이고. 뭐가 추억 그 추억을 좀 버려야 돼. 뭐가 이 와인에 쓰지도 않는데 이게 추억 돋아? 이거 사은품을 받은 거잖아. 또다? 이거 사은품을 받은 거잖아. 그게 추억 돋아? 어. 너한테 판 에어컨 샀을 때 이거 사은품으로 받은 거야. 이보세요, 이상민 씨. 저 그럼 그때 세트면 나한테 주셔야죠. 아니 이거는 세트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세트가 아니야? 냉장고 팔 때 준 건데. 내가 농협카드를 결제 안 했으면 에어컨만 받는 거였어. 이게 뭐야? 이런 거야? 아 이건 이제 피부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니? 내가 밖을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형 메이크업도 혼자 하잖아. 이게 어 이거 맞아. 배우들이 많이 하잖아요. 나는 페이스업. 이렇게 해서 샷을 쏘는 거야, 얼굴에. 어. 피부 안이 타이트해져? 타이트해지지. 아~ 그럼 뭔지 알아? 이거 필요 없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와인 냉장고 내가 선물한다고 했죠. 그래, 너 이거 내줄게.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가 지민이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주는 거야.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아, 준 거야, 끝이야. 딴말하지 마. 아니, 형이 어떤 것까지 있는 거야, 물건이? 나 이거 너. 아, 나 이게. 아니, 별의별 희한한 아이템인데 이게 뭐야, 이거? 야, 이래. 이게 뭐야, 이거? 어, 되네. 필요 없어. 진짜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절도 아닙니까? 절도? 절도?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 필요 없어. 미스트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이런 거 어디서 내가 샀는지 모르겠어. 왜 이거 샀는지. 저건 또 뭐지? 너 이거 카드. 이게 뭐야? 드론이야, 드론. 와, 드론? 드론을 왜 샀어, 형이? 몰라. 야, 이걸 하고 싶었었나 봐. 그치. 야, 난 이거 카메라. 이게 뭐야? 이게 옛날 올림픽 카메라 이거
와, 진짜 옛날 거잖아. 썩었다, 썩었어, 진짜. 야, 저것도 진짜 오래된 카메라인데. 오래된 기다. 네. 그 당시 20대 중 이거 강해. 20대 중 막. 아니, 형, 형이 이 사진을 찍었었어, 옛날에. 왜? 아, 옛날에 디카로 싸이월드 다 올렸잖아. 아니, 이거를 3, 40년 동안 갖고 있는 거야, 형이 지금? 있더라고. 이걸 한번 나도 넣어서. 그래, 나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야, 건전지 넣었어. 건전지가 좋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나도 넣어서 와, 해보고 건전지. 싶다 이런. 아니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한 거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한 거야. 아니 근데 그 유심 이런 게 날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거? 응? 근데 뭐 그 뒤로 내가 얘를 뭐 쓰진 않았으니까. 아 이거 진짜. 야 지금 건전지 네 개 들어간 거 있어. 웃긴다 이거. 한 10년은 훌쩍 당연히 넘었고. 10년 넘었지. 당연히 넘었고. 야 이 사진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건 궁금하긴 하네. 그지? 응? 나 너무 궁금해. 야, 요거 궁금하다, 형. 아, 궁금합니다. 이렇게 넣는 거 맞나? 또 전원, 파워. 켜져? 되나, 작동이? 잘못 넣었네, 전지를. 야, 건전지 요새 누가 넣어, 사실. 아니, 이렇게 생긴 걸 건전지를 어떻게 넣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게 두 개가 플러스야, 이게 두 개가 플러스. 안 보여, 그게? 아주 작은 건 안 보이지. 그게 플러스. 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라고. 아버지 플러스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요. 지금도 잘 작동이 될까? 그런 게 오래된 게. 렌즈 나왔어. 오, 우와. 우와. 야. 야. 와. 와, 진짜. 와. 진짜 옛날 거긴 하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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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나왔어. 아, 재밌다, 재밌다. 렌즈 나왔어, 렌즈 재밌다, 나왔어. 재밌다, 재밌다. 렌즈 나왔어. 재밌다. 아니, 이 사진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게 어딨어, 자료가? 자료가 여기 안에 있겠지. 있겠지. 그러면 플레이가 원래 이거 찍혔던 거 보인다. 와! 이거 언제야? 와! 이거 언제야? 언제야? 뭐 이상한 게 있나 봐. 있나 봐. 옛날 사진이야. 와! 이거 언제야? 언제냐고? 이거 누구야? 형이야? 이거 언제야? 바다인데? 이거 누구야? 이때는 뱃살 안 나왔다, 형. 어? 이때 그렇지. 오, 근육도 있네. 아, 그러니까 위에 벗었겠지. 지금 못 벗어, 형. 대박이다, 대박이야. 누가 찍었는지 그지가 찍었어. 여자 있어, 여자! 여자 있어, 여자! 잠깐만! 와, 누구야? 어머? 괜찮은데? 저거 누구지? 대개녀다. 어? 저거 누구지? 대개녀다. 어? 여자를 만났어. 뭐를 먹고 싶냐고 물어봤어. 대게가 먹고 싶어. 대게 비싸? 대게 비싸? 그냥 갔어. 내가 얘기를 꺼냈는데 먹고 싶다니까 가야 되잖아. 돈이 없었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갔어.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야. 내 수중에 십몇만 원 있었어. 그 정도로 호감이 있던 사람. 너무 좋아. 다 그랬었던 거야. 정말 계속 전화를 하러 나간 거야. 전화를 하러 나갔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막 5만 원, 10만 원 막 빌려. 이런. 그래, 마지막 연애를 이분하고 했다고 얘기했었어요. 여다. 이분이 대개녀야? 오, 미인이시다.
이게 있어? 응? 이야 이분이 대개녀야? 우와 드디어 봤네 와 아, 만날 때 대박이다 편들 같네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 야 이 와, 나 날라갈 뻔했네 날라 나 좀 봐봐 형 더 어? 오 예쁘다 클로즈업 낫 아니 형 어? 아하 클로즈업 낫 아니 형 그냥 막 찍은 거야 약간 김희선 씨 플러스 그 준희 씨 있잖아요 그 누구야 김희선 씨 플러스 그 준희 씨 있잖아요 와 키도 큰 거 같은데 키도 아주 작진 않아 그죠? 근데 아니 근데 되게 못 나온 거야 되게 이뻐 어, 이쁘시네요 스타일도 있고 오 이쁘시다 와 실물 완전 우와 아유 생각나네 와 이게 이게 그 이때 사귀다 헤어졌어? 그렇지 한 3년 사귀었나? 글쎄 뭐 몇 년 사귀었 몰라 어, 이때쯤이네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2000 그렇지 그러... 아 그렇지 딱 3, 4년 사귀었다 4년 3년이나 사귀었다 3, 4년 아예 그 스토리가 있어 그래요? 스토리가 있어 실체는 있었던 사람이네 그래 그러니까 또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 거거든 그때 그게 몇 년 전이야? 3년 전? 아... 그때, 아니야 2년 전 2년 전 7월 초 말 됐네 그 전에 대기 한번 먹었다며 아니 그게 이제 이때니까 이때야? 그렇지. 이때도 대기값이 없었어? 이때가 없었을 때지 이때가 없었어 참 힘들 때지 아... 그러니까 이때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말이 맞죠 맞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걸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내팽겨친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러다가 얘가 계속 굴러 다니다가 이거 탁 나타난 거야 와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야 소름 와 그러니까 저런 사연들이 있어서 짐을 못 버린다고 이분 솔로시잖아 지금 아직 솔로긴 해 아 우와 대박 맘마 누가 아니, 봐봐 누가 왜 자꾸 봐 그만 봐 이제 그만 봐봐 아, 왜 자꾸 봐 황관계에서 봐봐 쫙쫙쫙 넘겨서 나 혼자 일단 볼게 아니 좀만 더 넘겨줘봐 나 혼자 좀 아니, 좀만 더 넘겨줘 보라고 좀 넘겨봐요 나 못 넘기겠어 이제 아, 궁금해서 그래 이게 남의 추억을 아니 이제 재밌잖아요 아니 난 떨려 뭐가 떨려 넌 재밌지만 난 떨린다고 진짜 아저씨 와 이 카메라 이거 컴퓨터에 담아놔요 내가 최근에 가진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이다 나도 소름 끼쳤거든 난 이게 어떤 사진이 들어있을지 정말 난 아까 이거 건전지 껴서 켜질 때 소름 끼쳤어요 어? 어? 또 있어 또 뭐 있지 않을까요? 찾아봐 찾아보면 뭐가 있긴 있겠지 어, 찾아봐요 또 봐봐 이 비슷한 거 어? 비슷한 거 없어 저것도 또 살짝 아내의 뭐 비밀이 너무 궁금해서 안 보겠어 저럴 줄 알았어 그건 뭐야? 이거 다 네가 준 것들이잖아 이건 내가 줬지 이것도 네가 줬잖아 이게 뭐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이 이거 캠핑할 때 그러니까 이건데? 네가 캠핑할 때 쓴 이거 다 없어져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아이씨 캠핑이랑 가서 네가 갑자기 너? 이거 지민이 한참 찾았었어요 캠핑 가서 지민이 혼자 살다가 위험할 때? 위험해지면 쓰라고 이제 갖고 가라고 이거 이야 어머 이야 이렇게 해서 하고 와 와 아 근데 카메라는 진짜 야 카메라 어딨냐? 그건 챙기면 안 되지. 그지? 뭐가? 그건 챙기면 안 되지. 뭔데? 그거는 범죄지. 그지? 남의 추억을
그렇게 가져가면 진짜. 아니 범죄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건데 나는 가져가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로 파일을 옮긴 다음에 그거를 왜 형한테 네가? 파일을 다시 주려고 하는 거야. 둘만의 어떤 추억을 네가 왜 간섭하냐. 이거 고장나면 어떡할 거야. 고장이면 나. 줘. 내가 파일로 옮겨서 주려고 했던 아니, 거야. 파일로 옮기는 건 나도 해. 너 가방 좀 줘봐. 아, 뭐 이렇게 큰 걸 갖고 왔어. 어, 깊숙해서 보이지도 않네. 얘는 이쁘더라고. 나도 없잖아요.